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자는 이론상으로는 매일 소독해야 되겠죠.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. 그래서 자판기 청소하는 거죠. 자판기 내부 하루에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을 해야 되고요. 매일 위생 상태 및 고장 여부를 점검합니다.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판기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잘 미지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자는 매일 소독하고 매일 점검한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매 하루 1회 이상 세척 소독. 매일 위생 상태 및 점검 고장 여부를 점검하는 거죠. 위탁급식업자, 이건 뭐 저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거죠. 보관하는 거죠. 그래서 매회 1인분 분량,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라고 돼 있죠. 이게 나중에 뭐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역학조사,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무를 부과했죠. 이게 뭐 저보다 더 잘 아는 부분이고 문제도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죠.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.